자, 이제 오늘부터는 3학년 거 들어가요. 중3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얘기를 좀 해주자면, 어차피 우리 다 선행을 하는 거잖아. 네, 또 말 사라졌어. 겁나 치사해. 맨날. 어, 그래. 이렇게 입을 열면 돼. 여러분의 소리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3학년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짧은 기간 동안, 2학기 동안에 할 거기 때문에, 2학기 동안 4달 정도, 9, 10, 11, 12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은 총 8개 단원으로 돼 있고, 1학년, 2학년 다 6개 단원이었잖아. 8개고, 마지막에 이제 과학과 7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걸 포함을 하면 8개가 되는데, 어차피 그 맨 마지막 단원은 이제 정리하는 파트니까, 중요한 건 이제 총 7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학년 때, 1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뭘 배웠냐면 힘과 운동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을 배웠을 텐데 여러 가지 힘 중에 이제 어떤 힘이 있었느냐, 전기력, 자기력, 중력, 탄성력, 마찰력 다섯 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서 두 가지 힘, 전기력과 자기력을 다루는 게 이 1단원 전기와 자기라는 파트예요. 전기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다음 자기력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력을 묶어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대체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걸 이제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볼 게 뭐냐, 정전기라는 거. 정전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전기라는 게 뭐냐라는 걸 보기 전에 여러분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어. 자, 정전기는 어디서 일어나죠? 그럼 정전기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전기. 전기는 전기인데 뭐 번개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어? 풍선. 풍선. 자, 머리카락.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머리에 붙이면 머리카락 붙잖아. 응? 이런 거. 이런 거 정전기죠. 응? 유진이가 갑자기 말을 또 없어졌습니다. 응? 자, 그래서 이런 걸 정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질에서 이 사람 변치지 마. 웃기잖아. 뭐가요? 아니, 돌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줘.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볼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는 어디서? 물질에서 정전기가 일어나잖아요.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구조가 뭐야? 뭘로 돼 있어? 원자. 그치. 물질의 기로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원자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원자를 알아두냐면, 이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 원자를 알아야지. 그럼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중심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돌아? 전자.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중심부를 원자 핵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전자라고 하는데, 자, 원자 핵은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진다라고 배웠어요? 어떤 성질을 가진다? 플러스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전자는 거기에 반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전자는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중심부에 회전한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려고 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근데 왜 전자는 나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거야? 원력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자,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묶어가지고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력에 의해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끌어당기는 거야, 지금 밀어내는 거야. 플러스가 마이너스 도망 못 가게 붙잡고 있죠. 네.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네. 이러한 당겨주는 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볼 거는 이 원자의 구조로부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전기력에 대한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전기력에는 특징이 있어. 전기력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 뛰는 거랑 마이너스 뛰는 게 만날 수 있는데, 각각 이제 어떻게 힘이 작용하느냐라는 거지. 플러스끼리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요. 서로 밀어냅니다. 내가 남자애가 석환이 옆에 남자애가 들러붙어. 석환이 어떻게 하고 싶어? 끌어안고 싶어? 막 밀어내고 싶잖아. 근데 우리 석환이가 좋아. 아 진짜 나 좋아요. 아 세빈이 형 그냥 이래요 좀. 알았어. 우리 선생님이랑 이름 까먹었어. 수영이랑 수영이 맞나? 선생님이랑 양양이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그만. 자. 그만하라고. 플러스끼리 붙으면 서로 뭐해?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끼리 붙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나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때요? 이때는 서로 다른 거니까 서로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서로 밀려있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척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반발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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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루와라. 그래서 인력인 거고, 쩔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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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청력인 거죠. 왜? 원래 다 이렇게 설명해요. 어?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래? 완전 재밌어요. 그래. 아. 아 근데 자,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무 재밌어요. 그만해. 미안해. 다시 이런 거 안 할게. 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 미만 기침이 나오네요. 자, 이런 게 작용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원자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원자핵과 전자가 있을 때 원자핵은 가벼워, 무거워? 무거워요. 무겁죠. 매우 무겁습니다. 전자는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핵, 중성원자핵은 뭐가 움직여 다니면서 이용이 된다고 그랬어? 전자가 움직여 다니죠. 왜? 전자는 정말 가벼우니까.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벼운 전자가 뭐 한다? 이동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띄면 양이온, 전자가 더 늘어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면 음이온.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잖아, 석환아? 그쵸? 왜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아,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자, 그래서 이 가벼운 전자가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류가 미안해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전기라고 하는 게 뭐냐, 전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전기력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자 빼고 전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정전기라는 게 있어. 동전기와 정전기가 있는데, 동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움직여 다니는 전기, 흘러다니는 전기를 얘기합니다. 흘러다니는 전기, 우리 알고 있는 전기 중에 어떤 게 있죠? 형광등에도 흐르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우리 콘센트에도 흐르는 전류가 흐르고 있죠.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 동전기 얘기합니다. 전류.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전기라고 하는 건 뭐야? 머물러 있는 상태. 머물러 있는 전기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는 원자는 전하를 띄어 안 띄어? 일반적으로. 먼저요? 원자는 전하를 띄어 띄지 않아요? 띄지 않아요. 띄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원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를 띄게 되잖아요. 예. 플러스 성질이든 마이너스 성질이든 띄게 되듯이, 이 정전기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서, 외부의 힘이 작용함에 따라서 이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어떤 특정 물체가 전하를 띄게 되는 현상을 그걸 정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상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힘 때문에 정전기가 생겨나느냐, 그것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정전기. 자, 그래서 정전기는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마찰전기라고 불러요. 자, 마찰전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 봐서는 뭐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지.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 물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특정 물체가 있는데, 자, 어떤 물체가 있냐면, 자, 얘가 뭐냐면 털가죽이야. 털가죽이 있고요. 자, 털가죽이 있으니까 그다음 뭐 해볼까? 자. 자 해볼까요? 자. 그래요. 자, 뭐예요? 자입니다. 자. 자, 털가죽이나 자나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뭐가 있겠어?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 이제 여러 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둘을 뭘 시켰어? 마찰. 둘을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마찰. 그럼 마찰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손을 이렇게 비벼봅시다. 따뜻해져요. 뜨거워지죠? 왜 뜨거워지는 거야? 열이 생기죠.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우리 2학년 때 이제 일과 에너지 배웠잖아요. 일을 해줌으로써 에너지가 생성이 그만해.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생성이 되지.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누구에게 힘을 주느냐? 바로 이 전자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 어떻게 되겠어?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라는 거지. 자, 1번 털가죽에서 자로 간다. 2번 자에서 털가죽으로 간다. 3번 털가죽이나 자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랜덤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된다. 어떻게 될까요? 1번. 1번입니다. 왜 1번일까? 내가 맨 처음 얘기했으니까. 내가 처음 말한 게 답인 게 아니라 원래 특성이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털가죽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털가죽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럼 전자가 이동을 했어. 그럼 여기 원래는 원자핵 몇 개, 전자 몇 개였어? 네 개에 네 개였는데 두 개가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무슨 전하를 띄게 될까 그러면? 양.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양. 양 전하를 띄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전자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더라는 거지. 그럼 아까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무슨 힘이 작용을 한다?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원래 털가죽이나 자는 어떤 전하를 띄고 있어서 띄고 있지 않았어.
뛰고 있지 않았어요.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지금? 뛰어요. 전화를 뛰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전화를 뛰지 않았는데 전화를 뛰게 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이라고 합니다. 뭐야? 전화를 대신 나타내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털가죽이나 자처럼 대전 현상에 의해서 전화를 띄고 있는 이러한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전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찰에 의해서 뭘 했어? 대전을 지금 시킨 거지. 근데 이렇게 전화를 띄었으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원래대로 돌아갈까? 안정적인 원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쵸.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산단 말이야. 지금 이쪽에는 전자가 많고 이쪽에는 원자핵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 그럼 이 어떻게 돌아오냐? 공기 중에 있던 떠다니던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는 공기 중으로 나가버려.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겠죠.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까 대전이었잖아? 전화를 띄는 게. 이거는 방전이라고 해. 그래서 뭘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방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 다시 안정한 원자의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옷에다가 공풍선을 막 문질러서 머리에 붙이면 이게 하루 종일 붙어있습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머리카락이 내려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뭐가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물체는 각각 특성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린 것도 있고 전자를 잘 얻어온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는 전자를 잘 뺏는 쪽이니까 무조건 뺏기만 할까? 이건 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석환이가 학교에서 되게 싸움을 잘해. 그래서 반 애들한테 맨날 이렇게 돈을 뜯어요. 빵 사먹고 돈 좀 내놔봐 라고 하는데 길 가던 유진이한테 걸렸어. 근데 유진이가 이제 석환이 잡고 돈 내놔 그러는 거지. 그러면 석환이는 반에서는 제일 세지만 유진이 앞에서는 깨갱깨갱 할 거 아니야. 작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지. 이제 유진이는 또 이제 누구한테 갔어? 고등학교 언니들을 만났어. 고등학생 언니들을 만났어. 그럼 유진이가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 언니들 돈도 다 뺐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다시 아 돈을 걷어왔습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부덕들한테 네. 내가 오늘 석환한테 돈을 뜯겼는데 배고프다 그래서 돈을 뜯겨요. 빌린거지. 네, 빌렸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았어.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거지.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물체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플러스에 좀 가까운 쪽이 있고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이 있는거죠. 마이너스에 가까운 쪽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현상을 이제 이렇게 물질마다 이렇게 플러스를 띄느냐 마이너스를 띄느냐 이 성질을 대전열이라고 그래요. 쭉 버려놓았다라는 거죠. 쭉 벌려놓으면 자 어떻게 되냐, 앞쪽은 플러스 전화를 띄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플러스 성질을 가는 건, 플러스 잘 끼는 건 털가죽이에요. 털가죽. 그 다음에 유리, 명주, 나무나 고무, 명주.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에보나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물질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털가죽이랑 자, 자는 뭘로 돼 있어?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털가죽과 플라스틱이 만나면 누가 플러스? 털가죽이 플러스 뛰는 거지. 즉, 무슨 얘기야? 전자를 잘 잃어버려, 잘 얻어와. 전자를 잘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고? 석환이고. 이건 석환이 반 친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석환이가 전자를 뺏어오는 거죠. 근데 길 가던 석환이 누구를 만났어? 유진을 만난 거지. 어떻게 이쪽으로 이제 전자를 뺏기겠죠. 그런 거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죠. 플라스틱이 털가죽을 만날 때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지만 에보나이트를 만날 때는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더라. 이렇듯이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길을 가다가 나무 도망, 털가죽이 하나 있어, 털가죽. 내가 털가죽을 쓰고 유리막대에다가 막 문질렀단 말이야. 유리막대에 막 문질렀어요. 그럼 이때 털가죽은 무슨 전화를 띄어요? 양전화. 양전화,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고, 유리막대는 음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유리를 이번에 어디에 문댔냐면 고무판에다가 문댔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어? 유리에서 고무판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고무판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 자를 막 문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무가 고무판이 플러스,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명주가 뭐예요? 명주가 뭐냐고요? 명주는 그 천, 명주 실 그 천 있잖아요? 천 같은 거. 그럼 이제 명주라고 보시면 돼요. 에보나이트는 기사 이름인가? 아니요. 에보 기사. 아니 그 뭐라 해야 되지? 플라스틱은 아닌데, 플라스틱 아닌데 좀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여러분이 에보나이트를 만날 일은 학교에 혹시 에보나이트 막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험실에 과학실 가면 있을 수 있는데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는 건 전자가 더 많고 플러스를 띄는 건 뭐가 더 많아서? 원자 핵이 더 많아서 전자가 더 적기 때문에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기력부터 이제 쭉 알아보았는데, 전기력 쭉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정전기. 근데 아까 보면은 어떻게 됐냐? 동전기라고 하는 게 전류잖아, 전류. 흐르는 거야. 네. 근데 정전기는 뭐야? 머물러 있는 전기잖아요. 네. 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냐라는 거지. 동전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기와 머물러 있는 전기, 이 차이는 그럼 뭐 때문에 발생을 할까라는 거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할까라는 거지. 왜 발생한 걸까? 왜 발생하는 걸까? 뭐가 왜 발생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전류가 흐르는데 어떤 건 전류가 흐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 막대기, 구리는 전류가 잘 흘러나 안 흘러요? 흘러요. 잘 흐르죠. 근데 나무 막대기는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여기 봤더니 얘네들은 대체로 다 전류가 잘 통하는 애들이랑 안 통하는 애들이에요? 안 통하는 애들이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들이 뭐가 되기 쉽다라는 걸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어. 정전기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따가 이제 도체와 부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분히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 이 전기력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조금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뒤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전기력. 자, 이 전기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기력을 좀 다시 정리해보자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어떤 전하를 띠냐에 따라서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 크게 두 가지의 힘이 나타나는데, 어떤 힘과 어떤 힘? 인력과 청력. 청력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반발력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인력은 아까 끌어당기는 힘이었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 그래서 인력은 뭐와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반발력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혹에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전기력도 힘이니까 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힘의 크기가 있겠죠. 그러면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될까? 라는 거지. 마찰력은 어떻게 하면 세져요? 아니, 무게가.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접촉면이 넓다. 표면적이랑 상관없어요. 아니죠. 거친 면, 접촉면이 거칠수록. 거칠수록 더 마찰력이 세죠. 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듯이 전기력도 마찬가지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전기력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돼요? 전기력은 크게 이제 두 가지에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전하의 크기. 얼마나 얘네들이 차이가 크냐라는 거에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접촉해야 되는 힘이에요. 아니면 약간 거리가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에요. 거리가 좀 있어도 작용하죠. 그치? 대신 가까운 게 힘이 세겠어? 멀리 있는 게 힘이 세겠어? 그건 이제 봐야지. 그건 이제 봐야죠. 요 전기력과 좀 비슷한 힘이 자기력이 있어요. M급과 S급. 자석은 가까이서 힘이 세요? 멀리서 힘이 세요? 가까이서 힘이 세죠. 그치? 자, 전하의 크기. 이거는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기력은 어떻게 될까? 그만큼 강해집니다. 물체 사이의 거리는 거리가 멀면 전기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약해져요. 연인 사이에 그런 말이 있죠. 몸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 마음이 서운함이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장거리가 힘들어. 그렇구나. 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다큐멘트,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더라고. 슬픈 얘기 하지 마. 벌써부터. 뭐 어쩌라고. 이별을, 아. 뭐, 뭐라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쿨롱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쿨롱힘이라는 게 있어요. 쿨롱힘? 쿨롱힘. F는 K. 아, 제곱 분의 Q1, Q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Q를 그렇게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9예요? 뭐, 이, 아니. 9인데요? 이거? 아니, 소문자 Q, 소문자 Q. 아니. 소문자 Q. 아. 뭐,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열량 같잖아. 아. 이렇게 쓴 거 열량 같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딱 식을 지금 딱 쓰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물론 이거는 고등학교 쓰는 식이라서 지금은 알 필요 없어. 욕을 주셨어요. 아니, 그냥 이해하라고. 아. 요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때, 지금 여기 Q1과 Q2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전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전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R은 뭘 나타내는 거냐? 물체 사이의 거리.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마치 이런 관계지. Q1, Q2 있으면, 이 사이 거리가 R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력이 작용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왜 그러면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전기력이 느끼냐면 분모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그만큼 힘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커지면 F는 작아질 거 아니야. 반비례 관계지. 그다음 여기 Q1, Q2 전하의 크기가 커지면 F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늘어나는 거야. 왜? 비례 관계니까. 이런 식을 가지고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엔 여러분 이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미리 재미 삼아서 해본 건 아니고 재미 삼아 해본 건 아니고 K는 뭐예요?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상수 K. 상수값이라서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외우라 외우지 마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 정전기 여기 현상 중에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아니야 이거 이따 설명합시다. 뒤에 이제 정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전기가 이런 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 천둥번개에 대해서 번개에 대해서 일단 한번 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아직 안 껐지롱. 아, 왜 안 꺼요? 제가 안 꺼지는데. 그렇구나. 안 꺼지는데? 야, 그래요? 손으로 꺼요, 그냥.